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경차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인데요. 엔진 출력 저하 경고등이 떴습니다. 증상은 차가 안 나가고 RPM이 떨고 엔진 부조를 하더라고요. 점화기통의 고장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3기통 닭다리 엔진에 자주 고장나는 항목인데요. 오늘은 이름이 긴데 캠샤프트 포지션 액추에이터 솔레노이드 밸브 교체입니다. 로커암 커버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순정품은 4만원 정도 하고요. 흡기캠 1개, 배기캠 1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알리에서 구입 시는 개당 만원 정도에 싸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비율이 세로인 게 조금 이상하죠? 오늘은 구독자님이 직접 자가 정비하고 찍은 영상입니다. 안쪽부터 할 건데 에어호스 측이 간섭되어 호스밴드를 풀어줍니다. 에어덕트 측 볼트도 두 개 풀어줄게요. 정비소에 가면 밸브 두 개 교체 공임은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에어덕트 탈거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힘든 쪽부터 해요. 커넥터 탈거합니다. 키를 누르면서 탈거해요. 처음 하시는 분은 구조를 모르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키입니다. 10mm 복스를 준비합니다. 짧은 복스를 쓰기에는 잘 안 들어가네요. 이 작업은 볼트 한 개만 풀면 교체가 쉬워 자가 정비를 많이들 합니다. 롱복스를 사이에 넣어 풀어줍니다. 수공구로만 작업하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캠샤프트 포지션 액추에이터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나면요.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 오작동으로 밸브에 개폐시기 불량이 발생되어 엔진 부조가 발생합니다. 볼트는 다 풀었고요. 밸브를 뺄 때 오일이 흐를 수 있어 물티슈 같은 걸 사이에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사이에 넣어 탈거합니다. 신품은 여기 잘 두고요. 캠샤프트 액추에이터 밸브를 살살 빼줍니다. 위쪽에 위치해서 엔진 오일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품 밸브 장착합니다. 밸브 교체 후 어느 정도 주행하니 계기판에 경고등도 없어지고 스캐너로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잘 들어가게 윤활제 뿌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밀어 넣으니 잘 들어가네요. 볼트 잠궈줍니다. 이 밸브가 고장나면 점화계통 고장 현상과 비슷해서 스캐너로 체크해보는 게 오진을 하지 않습니다. 캠샤프트 솔 밸브는 흡기와 배기 밸브 닫힘이나 열림 시기를 오일 압력으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쉐보레 차들이 잘 고장 나더라고요. 뒤에 흐른 엔진 오일을 닦아줍니다. 이 차는 엔진 오일을 1년에 한 번 스피드메이트 쿠폰으로 교환한다고 하시네요. 안쪽은 작업 다 했습니다. 밑에 쪽은 손도 잘 들어가고 공간이 넓어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캠샤프트 포지션 액추에이터 밸브 교체 후에도 고장이 안 잡히면요. 점화 플러그도 교체하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이후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선이 뭉개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입니다.
주변에 흘린 엔진 오일 청소합니다. 끝나고 엔진 오일 양을 체크해보니 거의 안 찍히더라고요. 쿠폰으로 스피드 메이트 가서 엔진 오일을 교체할 거라고 하십니다. 에어덕트 장착하고요. 볼트 조여줍니다. 에어호스도 연결합니다. 밴드 잠궈주고요. 시동 걸어봅니다. 캠샤프트 포지션 액추에이터 밸브 교환 후 엔진 구조와 출력 부족 현상은 없어졌습니다.